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일종의 황금사과가 있죠. 바로 한동훈의 휴대폰입니다. 한동훈의 휴대폰은 이 모든 사건의 증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수사를 그렇게 막았었던 것이고, 지금도 검찰은 한동훈 이 휴대폰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무혐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의 모든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게 바로 한동훈의 이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고 모두 다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준성이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저기 총선 후보였죠. 21대 총선 후보에게 두 번에 걸쳐서 고발장을 전달합니다. 4월 3일날 1차 고발장, 그다음에 4월 8일날 2차 고발장. 4월 3일에는 실명이 적혀 있는 판결문, 이게 아마 또 쟁점이 될것 같은데, 구하기 어려운 판결문까지 첨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웅 당시 후보는 당에 전달했다, 이렇게 인정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준성은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검사가 어떤 검사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 6부장으로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대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대검에 같이 가서 수사정보정책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 8월에 수사정보정책관이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강등 보직되면서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윤석열 총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미쳤다고 강등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했고 500여 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로부터 이 해당 고발장 전달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혹 부분이라고 볼 것입니다. 한편 그 당시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부인,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이 다섯 명은 매우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톡과 통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 카톡도 했고요. 이랬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냐, 선거 공작을 했냐, 고발 사주했냐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 놓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자별로 나옵니다. 2018년 3월 달에 보면 자유한국당이 고발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기소가 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한동훈, 이동재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면담을 했고, 그게 2020년 3월 31일 MBC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4월 1일 날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화통화 12번 했고, 권순정 대변인, 손준성 검사, 한동훈 검사장이 45회 단체 카톡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날 윤석열과 한동훈 전화통화 17번 했고, 권순정, 손준성, 한동훈 검사 30회 정도의 단체 카톡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때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참고로 그 무렵에 총선 판도가 어땠냐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2% 압도적으로 우세였고, 미래통합당은 28.8%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판세를 뒤집고 싶은 게 검찰의 아주 중요한 욕망, 동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6일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가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월성원전은 2020년 10월 22일 날 국민의힘에서 다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냥 고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8일 날 2차 고발장 전달한 고발 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9일, 이게 그렇게 야당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만 알고 보면 또다시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 기소입니다.
2년 전에 고발됐던 거를 이때 갑자기 끌고 와서 총선 바로 직전에 고발을 하죠. 아니, 기소를 하죠. 공소장에는 마치 윤석열의 정치 선언문 같은 내용들이 잔뜩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압승 이후에 검찰이 여러 가지 반전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보니까 라임 사건, 김봉현 수사를 통해서 여권 정치인 진술해라 아주 심하게 강요를 했죠. 5달 동안 불러대면서 수사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 같은 궤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7일에는 법세련이 최강욱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에 공소시효 몇 시간 남겨놓고 기소가 됐던 사건이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들에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되는 게 7월 29일에 있었고 2020년 10월 22일 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던 사건이 있고 2021년 7월 1일 월성원전은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패턴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어서 수사를 한 게 아닌 것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누군가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소해서 그 기소를 통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중요한 시기시기 곳곳마다 이렇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검찰이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까 인지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시민단체나 정당에게 야당에게 고발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의뢰한 핵심적인 자료가 나온 게 이번 보도인 것이고 앞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 역시 그렇게 의뢰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정황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일종의 황금사과가 있죠. 바로 한동훈의 휴대폰입니다. 한동훈의 휴대폰은 이 모든 사건의 증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수사를 그렇게 막았었던 것이고 지금도 검찰은 한동훈 이 휴대폰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무혐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의 모든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게 바로 한동훈의 이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연역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문제는 지금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제 한결같은